안녕하세요. 정크건입니다. 한동안 굉장히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놀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오늘은 전에 약속했던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쇼츠로 한번 만들었던 거라 다시 만들려니 손이 안 가더라고요. 다른 걸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 같은 거? 그럼 바로 시작하죠. 저는 원래 3D 펜 유튜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펜을 잡은 지 1분 만에 제게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죠. 엄청난 똥손이라는 재능을 말이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모델링이죠. 모델링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선을 긋고 이렇게 늘리면 총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끝났으면 하나하나 부품화 시켜야 하는데 이번엔 부품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다 뽑으려면 필라멘트 두 통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참고로 한 통에 2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치킨 두 마리가 총이 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까운 치킨. 모델링을 출력하기 위해선 슬라이서로 잘라줘야 하는데 보통 큐라나 프로사 슬라이서를 사용합니다. 둘 다 써봤는데 결과물은 비슷하니 둘 중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뽑으러 갑시다.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포트죠. 서포트는 슬라이서 설정과 필라멘트 관리만 잘하면 쉽게 떨어집니다. 관리를 잘한다면 말이죠. 장마철 습기를 가득 머금은 필라멘트는 부품과 서포트를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시 뽑으면 조금씩 뜯어주면 됩니다. 이건 조각도라는 칼입니다. 이번엔 커터 칼로는 다듬기 힘든 부분이 많아 이걸로 다듬어 줄 겁니다. 대충 정리를 하고 표면을 한번 밀어줄게요. 기계가 닿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갈아주고 이제 퍼티를 쓸 차례입니다. 경화제를 잘 섞어주고 아이스크림 막대로 얇게 펴발라주면 됩니다. 퍼티를 바르고 하루 정도 말려줬습니다. 다시 갈아주고 메꿔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메꿔줬습니다. 이제 도색이 잘 되도록 서페이서를 칠해줘야 하는데 다 칠하기엔 부족해서 대체제로 젯소를 사용할 겁니다. 서페이서와 하는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고 가성비 또한 괜찮죠. 다 칠했으면 잠시 말려주고 조립을 할 겁니다. 빠진 부품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립을 했는데 다행히 빠진 부품은 없네요. 들어보면 안 됩니다. 확인이 끝났으니 도색으로 넘어가죠. 도색을 하려고 뭔가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도색 부스입니다. 원래는 종이 박스에다가 칠했는데 이제 냄새날 일은 없겠네요. 도색 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검정으로 조색을 한 뒤 칠해주고 남은 부품들은 이 골든 스프레이로 칠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곳입니다. 반대쪽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 못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도색이 끝나면 색이 떨어지지 않게 광택제로 코팅을 해주고 이제 조립만 해주면 2023 챔피언스 벤달 완성입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